그래서 CAEO에서는 이름을 묻고 답하는 것도 쭉 살펴보았는데요. 아, 이게 아닌데. 자, 그러면 준호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묻는 말이니까 문장의 끝에는 당연히. 좋아. 근데 왜 물음표 안 했어요, 시험지에? What's your name? 물음표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쓰기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거,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이거를 쓰라고 그랬는데, 물음표 안 쓰면 선생님들 틀렸다 해요. 됐습니까? 자, what는 뭔가의 줄임말입니다. 뜻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What is your name? 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의 뜻이 뭐고? 무엇이고, 예를 보고 비동사 나왔는데, 뜻이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한 적 있죠? 무슨 뜻이랑 무슨 뜻이 있는데? 이다와 있다라는 뜻이 그렇게 있는데, 됐어. 지금은 뭐 하는 문장, 묻는 문장이니까, 무슨 뜻으로 쓰였는데, 이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묻는 문장이니까, 이니. 그래서 what is가 무엇이니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your는 뭐 뜻이에요? 너의. 총무야, 몇 시에 나가야 돼? 40분, 앉아 조금만 기다려.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이름 무엇이니가 What's your name인 거예요. 됐습니까? I'm Jack. 엄마야. 그렇죠. 나는 잭이다. I'm I'm Jack. Jack. 근데 I'm Jack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My Jack. My Jack 이래도 됩니까? 그렇죠. My가 뭐 뜻이에요? My가 나란 뜻입니까? 저요. 나의, 저의 이런 뜻이죠. 그럼 my Jack은 나의 Jack인데요. 그러면 I'm Jack 해도 되고 my Jack 해도 됩니까? 이름 묻고 답하는 거 자신 있다며? 자, 나는 Jack이다라고 해도 되고 자기 이름 얘기할 때 나는 Jack이다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그러대?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Jack. 오케이. 그래서 준호가 자신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 뭐가 자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I name입니까 이게? My 지금 준호 시험지 썼는 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나의 이름은 제니입니다에다가 I name is 제니라고 써놨어. I name. 나의 이름이 I name이야, my name이야. 지금 나는 이란 뜻의 단어와 나의 이란 뜻의 단어가 뭔지 구분도 안 하고 공부를 했습니까? 응? 그러니까 네가 자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검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제대로 본게 아니고 대충 대충 봤어. 응? 지금 I하고 my를 써야 될 자리하고 my를 써야 될 자리라고 구분을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단어 시험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I의 뜻을 쓰라고 그랬는데 저의라고 써놨어. I가 뭐 나의, 저의 이런 뜻입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리고 시험지에 무엇, 어떤 이란 뜻의 단어를 쓰라고 그랬는데 준호가 뭘 쓰라고 써놨냐면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였어. 문제가 무엇 이란 뜻의 단어가 뭔지 쓰라고 했는데 준호 답이 what야. 틀렸지. 어떻게 무엇이 what야? 무엇은 what이지. 여기 점 찍고 s가 무슨 의미입니까? what는 무슨 뜻이야? 무엇이니 아니에요? 무엇이니. 그리고 나의를 쓰라고 했는데 나의에다가 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놨어. 나의. 여기 문제가 나의 답을 쓰라 했는데 이렇게 써놨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쓰려고 한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I'm은 나의도 아니야. 그렇잖아. 응? 오케이. 그래서 나는 잭이다가 그래서 뭐다? 나는 잭이다가 뭐다? I'm Jack이죠. I'm Jack. 그리고 다른 학생들하고 달리
준호가 잘한 것도 있어. 자, I'm은 뭐의 줄임말인가요? 그렇죠. I am의 줄임말인데. 학생들,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답을 막 이렇게 쓴 친구도 있고, 이렇게 쓴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 다 틀렸다고 할 거야. 됐습니까? 나는 이란 뜻의 I는 항상 대문자로 써야 돼. 이렇게 대소문자 쓰면 안 되고, 점안 찍으면 I am의 줄임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점 없기 때문에 다 틀리는 거야. 준호는 잘 썼는데. 근데, 준호한테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준호가 대문자 I를 이렇게 쓰고 있어. 근데 이건 소문자 L하고 헷갈리게 생겼기 때문에, 대문자 I는 이렇게 쓸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여기는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문자 L이 아니라고 티 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I'm Jack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고? My name is Jack 해도 된다고. 그럼 계속해서 너의 이름 무엇이니? What's your name이죠. What's your name? 됐습니까? What's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What is가 아니고 what is.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이름은 제니입니다. My name is Jenny. 그렇죠. 다음번에는 I name이라고 안 쓰겠죠, 이제? 명확하게 하세요. 나의는 my입니다. 그리고 저의나 나의나 똑같은 뜻 아닌가요? 나의 책이나 저의 책이나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로 조금 다르다고 해서 영어로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까?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What is your name? 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What is your name? 나의는 너의로 바뀌어야 되겠죠, 물어볼 때는. 나의 이름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봐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니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What is your name? 이라고 물었더니, My name is Jenny. 이러고 있네요. 저 진이라는 게좀 느껴져서 제니는 what에 대한. 유어를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이름을 대답했잖아.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이름 묻는 게 뭐였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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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 묻는 게 뭐였냐고, 그냥. 너의 이름 무엇이니가 뭐였어? 그러니까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그랬더니, 제니. 이해가 되나요? 무슨 설명인지?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야. What, 제니. 무엇, 제니. 묻는 말 하려니까 얘도 일로 간다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뭘 해야 될지 나한테 얘기해줘. 자, 나는 쌤인데 네 이름 뭐니? I am Sam. What's your name? I am Sam 해도 되고? My name is Sam. 해도 되고. What's your name?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 이름은 에이미야. My name is Sam. 오케이. 이다란 뜻이 안 보이네요. My name, Amy, 이러면. I am. 계속해, My name is Sam. 아까 전에 뭐를 안 했어요? is를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없다고 얘기한 거죠. 내 이름은 에이미다가 뭐다? My name is Amy. My name is Amy 해도 되고 I am Amy. 라고 해도 된다고요. 자, 그래서 준호가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막 틀렸다, 이게 틀렸다 막 이래서 좀 실망이죠. 그쵸? 자, 근데 준호가 열심히 한건 선생님도 알아. 전문보다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칭찬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실수했는 것도 꼼꼼하게 하지 않고 점 찍고 했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잘했어요. 자, 근데 준호가 조금 봤을 때 잘못된 학습 습관, 선생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습 습관이 뭐냐?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까?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실제로 시험 쳐보면 그게 틀리는 거.
그렇죠. 그거는 자기를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진짜로 뭘 알고 진짜로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신감만 높아지고 있는 거야. 아, 나 열심히 했어. 자신감 높은 건 좋은 거야, 나쁜 게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근거가 있고 남들도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진짜로 아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주모한테.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을 고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잘했습니다. 훌륭하게.